네, 스피커의 유닛의 이 테두리의 부분을 엣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많이 손상이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스피커의 소모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못 쓰게 됐다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타이어의 휠이 구멍이 난 너무 많이 노쇠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차를 버리나요? 아니죠. 타이어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손재주가 있으시고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난몇 번째 해가지고 타이어를 직접 교환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후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그런 손재주가 없고 너무 그런 것도 귀찮고 그렇다면은 유닛을 빼서 이제 뭐 수리점에다 보내시면 됩니다. 뭐 수리점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리플에다가 좀몇개 남겨놓을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스피커를 유닛을 이 스피커 인클로저 통해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를 해서 가져가서 수리점에 맡기더라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내드려야지 아니면 스피커 통째로 들고 다니실 생각하면 너무 무겁고 힘들잖아요. 유닛만 해서 직접 가져다 드리거나 택배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 스피커 유닛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생각보다 많고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엔진을 고치는 그런 류의 작업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탈착, 얼라이먼트를 잡는 정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류의 일입니다. 이렇게 분해하실 때 마지막 피스 한두 개 남았을 때는 조금 더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이 확 들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정도에서는 혹시 모르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살살살살 뭐잘꽉 껴가지고 안 끼고 올라오는 경우는 육각렌치 얇은 걸로 양쪽을 들어 올려서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닛이 탈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다 있어요. 이제 스피커에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여기를 잘 보셔가지고 아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 플러스구나 여기에도 빨간색 이제 유닛에서도 칠해져 있고 요 케이블에도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색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아무 색깔이 없는 부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다가 빨간색도 매직이나 이런 걸로 칠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너무 큰 힘을 줄 필요도 없고 너무 약한 힘으로도 안 빠지는데 위아래로 이제 빼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시다가 부러졌다 그러면 납땜을 하셔도 무방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닛이 빠져나왔습니다. 스피커를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이 기존 엣지를 떼어내는 작업, 이 노후한 걸 제거하는 건데요. 노후된 타이어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좀 너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원래 이 스펀지 타입의 엣지는 잘 삭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삭은 이유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후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는데요. 동시대에 출시되었던 스포츠 타입 엣지 꾸준히 사용했던 규정은 이렇게까지 잘안 돼요. 그리고 저가형에서 좀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JBL 컨트롤 1 같은 경우 저는 되게 저렴하고 되게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점이 이 엣지가 유난히 그 기종이 좀 빨리 삭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순정일 경우에. 아무튼 이 타이어가 또 이제 이 엣지를 타이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타이어가 뭐 어떤 타이어가 더 적합할 거냐, 오리지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산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엣지도 따로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해당 기종에 최적화된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는 키트류 이런 것들도 이베이 같은 데 보시면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의 아주 전형적인 사이즈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맞아요. 고무 엣지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스펀지 엣지는 대응력이 조금 더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엣지를 구입하는 데에 스트레스가 오히려 고무나 천 타입보다 부담이 없다. 다만 조금 더 높은 더 빠른 빈도로 엣지를 이렇게 교체해 줘야 되는 일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엣지를 이제 기존의 노후한 엣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이게 많이 낡았고 지금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방 안에서 실내에서 집안에서 하시게 되면 와이프분이나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가루가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바깥쪽에서 좀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이물질이 나온 것들을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오염물질을 바로바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경은 지금 워낙에 많이 낡은 엣지기 때문에 좀이 제거가 오히려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뭐 손가락으로 찔렀다거나 아이들이 뭐 젓가락으로 찔렀거나 이렇게 손상된 건 사실 엣지가 멀쩡한데 구멍만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제거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많이 낡았고 좀 저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담아서 빼놔주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두께를 이게 되게 쉬운 상태예요. 쭉쭉 돌려주면서 작업을 하면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넓이에 딱 적합할 만한 일자 드라이버를 찾으시고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너무 길게 잡았으니까 밑으로 좀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끈적끈적한 타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스 코일 쪽으로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웬만해서는 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스트 캐비에 뭐 없는 기종이라던가 그쪽으로 구멍이 좀 크게 뚫려져 있는 저가 기종들 좀 그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종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고군분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돌아가주면서 1차적으로 굵직한 상태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쪽을 제거했지만 여기에 이제 뒤편 있잖아요. 이 부분 손가락이 해당하는 뒤편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인데 이쪽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거를 하는 방법이 뭐 모델마다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엣지가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틈과 여기하고 사이가 이제 크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뒤집어 놓아도 됩니다. 뒤집어 놓아서는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뒤집어 놓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서도 또 잡고 혹시라도 유닛의 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작업이 뭐꼭 비용을 아끼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엣지 교체 정도의 작업은 국내 수리점에서 그렇게 많이 비싸게 부르지 않아요. 참고로 가격은 인지가 클수록 비싸집니다. 구경이 작을수록 좀 저렴해져요. 이유는 엣지의 가격도 다르거니와 작업이 큰 우퍼 사이즈가 이 작업이 교체 작업이 어렵고 작은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 편에 해당합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8인치예요. 뭐 무난한 6.5인치랑 더불어서 무난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수리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6.5인치 정도 스펀지 타입 엣지 교체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개당 보통 한 조잖아요. 5-6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12인치 뭐 이런 경우는 10만 원 정도 봐야 되고 15인치 막 이런 것들 중에서도 거의 10만 원 정도는 개당 보셔야 되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인치가 클수록 작업 난이도가 지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6.5나 8인치까지는 자가 작업을 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2인치 이상 특히 12인치 15인치로는 자가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가로 정비하는 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센터를 잡는 게 면적이 클수록 상당히 급격하게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작은 기종 성공했다고 해서 12인치 이상 성공하는 확률은 또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그런 작업을 실패를 통해서 또 계속 발전해 나가고 뭔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직접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비라는 부분에 이제 도구, 공구에 이제 힘도 어느 정도 필요를 할 텐데 이제 저희 같은 개인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공구나 부품에서 이제 자유도가 확실히 좀 빠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때문에 작은 것들은 특히나, 그리고 고가 제품은 저도 또 자가 작업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아요. 저가 기종 같은 경우는 인치수가 크더라도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유닛 자체의 가격이 비싸고 고급 제품들은 구하기도 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가격 자체가 일단 높은 게 문제예요. 근데 저가 기종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대해서 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기종 혹은 뭐 그 정도인 거 아니야 해서 버리려고 하셨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실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번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경험하시면 스피커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굉장히 높아지고, 스스로 또 뿌듯하고 재미있고 비용 아끼고, 이게 뭐 스피커 유닛이 원박스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장이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것도 은근히 좀 일인데, 그런 부분이 직접 한다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오히려 품도 택배 포장 하나, 요거 하나, 교체 하나 익숙해지게 된다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엣지를 교체하는 게 보시다시피 더 까다로운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제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저는 물티슈로 요 테두리에 있는 것도 한 번씩 더 닦아줄 거고, 물티슈 물을 좀 어느 정도 없앤 다음에요, 뒷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닦아내야 이 이후에 이어질 엣지 교체 작업이 더욱 완성도 높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테두리까지 다 티슈를 이용해서, 물티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았고, 이제 물기가 약간 있었다면 물기까지 잘 마를 때까지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요 뒷부분도 보이시죠? 요 부분. 네. 그런데 딱 그 스펀지 엣지의 자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 최대한 귀찮더라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다시 붙이는데, 깨끗하게 잘 붙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엣지예요. 이제 신품 엣지인데, 뭐 중국산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국산도 있고, 또 수입 정품도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산 엣지를 쓰신다고 해도 일반적인 중저가형 스피커들에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따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아까처럼 뭐 구멍이 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날디낡은 엣지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피렐리 뭐 최상급 타이어지만 마일리지가 다 된 타이어를 거의 다 된 걸 타고 다니실 바에는 넥센 최저가형 타이어 신품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혹은 모델별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스펀지 엣지든 고무 엣지든 경화가 되게 되면 다시 원복해서 돌아오는 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유닛의 성능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이제 포털에서 스펀지 엣지, 스피커 엣지 이렇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이제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종별로 이 사이즈가 약간씩 같은 8인치라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건 더 작고 어떤 건 좀 넓고, 이 전체 직경과 이 안에 테두리, 이 안쪽 구경,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교체 작업을 할 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런 게 이제 복합 종이 타입 베이스에서 복합적으로 제작이 된 이제 콘지인데, 메탈 콘지나 폴리 콘지를 완전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하시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메탈 콘지는 하셔도 되는데, 메탈 콘지는 손자국에 의해서도 이렇게 쓱 약간 눌렸던 자국 같은 거 생기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폴리 타입은 깨져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종이 타입 베이스에서 합성 수지로 된 게 가장 취급이 편하고 초보자분들도 하시기가 쉽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메탈 콘지는 되게 고급 기종들에게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고가 유닛은 전문 수리점에 맡기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 중저가 제품들은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미리 사이즈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경을 사이즈를 재서 선택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8인치지만 조금 더 작게 나온 8인치여가지고 제가 따로 열심히 검색을 해서 무슨 플레이스였나? 사이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국내이지만 이렇게 또 맞는 걸 딱 맞잖아요. 지금 요 바깥쪽 외경이 딱 맞고, 내경 같은 경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떤 기종은 이렇게 바깥으로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 엣지에 여기에 본딩하고 여기에 본딩을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네, 이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엣지를 넣어주고,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뭐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좀 많이 부담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 엣지를 두 개 한 조잖아요. 세 개를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실수가 나게 되면 하나를 다시 버리고 하나를 다시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맞춰 보는 거죠. 아, 굉장히 잘 맞았고 지금 본딩을 안 했잖아요. 본딩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아주 제 것, 완벽하게 사이즈가 맞는다. 이건 거의 뭐 순정 수준의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엣지를 구입할 때 심혈을 기울인 효과가 이렇게 또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미스가 나게 되면 약간 사이즈가 다른 거 구입하시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참고하시고 이제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뽐내야죠. 본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딩을 저는 돼지포 본드로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돼지포 본드를 사용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본딩이 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르시고 바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강한 접착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바르고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붙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성격이 많이 급하시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바르시고 입으로 후후 불어서 손으로 바람을 만들어줘서 말려서 1분 만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아주 강한 접착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 지금 요 뒤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와 여기를. 여기에도 본딩을 하고 여기 뒷부분에도 본딩을 합니다. 그리고서 2분, 3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붙여줘요. 양쪽 다 본딩이 얇게 도포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접착력이, 돼지포 본드 접착력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수리 전문 샵에서는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뭐 그런 거 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삼각대도 옆에 조금 있어서 불편합니다만 이렇게 작업을 잘 해봐야겠죠. 요건 안쪽이니까 요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안쪽을 바르게 되고, 일반적인 기종도 여기를 양쪽 여기 두 군데를 바르게 됩니다. 여기는 안쪽이기 때문에 안쪽 좀 먼저 본딩을 해줄 거예요. 약간 펴 바르듯이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드가 안 붙여진 부분이 없도록 잘 느려뜨려 주면서 터트리면서 작업하는 게 포인트예요. 본드의 양이 너무 과하지도 작지도 않게끔 적절하게, 이 적절히 적당히가 항상 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살아갈수록 적절히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다 보면 느낌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저렴한 기종, 부담 없는 기종으로, 또 이 엣지도 인치수가 작을수록 싸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뭐 5인치 막 이런 것들로 연습 한두 번 해보시면 나중에는 좀 익숙하고 편안하게 원리를 이해한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귀찮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때문에, 한 번에 뭐 완벽한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히 진짜 여러 가지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실패하고 그 다음서부터 성공을 하시겠다 뭐 이런 류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자가교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완전히 잘 펴서 해놓지 못했는데 이런 아이스크림 막대기 바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살살살 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잘 발린 것 같고 한 번씩 살펴보면서 말르다 보면은 안 발려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발라져 있는 거긴 한데 조금 약한 부분 살짝 보강해 주는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에도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접착력이 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정도가 들기 때문에 양쪽으로 발라주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참고로 양쪽으로 바르는 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1분 이내로 빠르게 붙이실수록 접촉력은 약해지지만 수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보 사용자분은 한 개 있지 않아 버린다 생각하시고 빨리 한번 한 개를 붙여보고, 너무 늦어지면은 빨리 제거도 어렵단 말이죠. 빨리 제거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빨리 제거하고 느낌 감 잡은 다음에 아까 엣지 3개 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엣지에서 한번 앞서 테스트를 해본 걸 시험 삼아서 해본 작업을 기반으로 그 다음번에 다시 작업하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고, 만약에 양쪽으로 바르게 되면은 뭐 꼼꼼하게, 너무 꼼꼼하게 빈대를 채울 필요가 없겠죠. 저는 한쪽만 바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알아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부분이 너무 뻑뻑한 바닥 쪽이 아닌 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자연스럽게 시간이 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네요. 자연스럽게 화면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3분 정도 사이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쪽은 조금 더 발려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바람을 좀 불어서 좀 빨리 말려줄 거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시간에 의해서, 엣지 쪽은 시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말려주도록 할게요. 입김으로 불어도 좀 더 빨리 말라요. 양쪽에 노후 정도를 한번 보시는 거고, 이 댐퍼가 있기 때문에 엣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댐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엣지가 없어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엣지가 많이 단 상태에서 그대로 스피커에 이렇게 달린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을 하시게 되면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쭉 살짝 그 이 콘지 쪽도 코일과 함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가 안 맞아요. 그렇게 센터가 안 맞은 상태로 오래 있었던 기종은 이렇게 엣지를 바꿀 때 센터 수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센터가 안 맞아서 눌렀을 때 사그닥 사그닥 거리는 유닛들이 있거든요. 센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쓰시게 되면 코일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전문 수리점에 보내서 센터 안 맞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 기술을 통해서 센터 수정을 한 다음에 엣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시기로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말렸기 때문에 이 본딩이 약간 말랐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붙지 않아요. 양쪽으로 붙이게 되면 착 하고 달라붙어 버리고 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많이 넣었네요. 빼내주고 돌려가면서 상태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중요한 방법인데, 가운데로 수직으로 움직여주면서 한쪽으로 센터가 쏠리지 않도록, 이 작업을 하면서 한쪽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센터가 틀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센터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좀 펌핑을 해주면서, 그리고 너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안 좋고, 너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작업도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정도의 높이 정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테두리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두드려주면서 테두리 먼저 잡아주세요. 이걸 할 때 사그락거리는 느낌 들거나 조금만 중심, 수평과 이 중앙의 센터가 정확하게 맞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빠르게 누르지 말고 빨리 다시 수정 작업을 약 한 2회 정도까지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지 그걸 늦게 작업하시게 되면 작업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뭔가가 완전히 작업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거기에서 막 억지로 또 붙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수리점에 보내시면 사장님이 좀 짜증은 내실 수가 있는데 다시 작업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비용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작업이 오히려 수리점 기준에서는 훨씬 작업이 편하거든요. 사갔든 뭐했든. 근데 뭐 수평이 아까처럼 그 센터가 맞지 않는 경우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컨지를 올려줬다가 내려오는 요 작업도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요쪽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이제 돌아가 줬고, 여기 보시면 요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쪽에서 이제 붙는 방식이잖아요. 여기도 한 번씩 눌러주면서 접착이
빈 곳 없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눌러주면서 작업합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유닛 프레임에 의해서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이 있다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용해서라도 좀 닿아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눌러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귀찮고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지 않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큰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쁠 때 하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신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느긋하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최초의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작업의 요령을 이해하는데 좀 몸으로 익히는데 이 경험 여러 번 하는 게 결국에는 실력이고 노하우잖아요. 저는 지금 한 이런 엣지교체 작업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 요령을 아까 본딩일 때 되었든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 되었든 특히 그걸 많이 배웠던 게 제가 10인치 우퍼 제가 직접 교체해 본다고 하다가 그때 좀 많이 익혔어요. 그때 그렇게 잘못됐을 때 이제 수리장 가져가면은 기사님이 뭐라 하시죠. 뭐라고 혼을 내시면서도 또 요령을 또 알려도 주세요. 이런 방법이 그분들의 실력에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그렇게 버려나가는 스피커들이 다시 살려서 쓰일 수도 있고 작업하다가 안 됐을 때에는 또 고가 유닛은 수리점으로 보내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위치가 멀면 또 어려울 거고 택배 보내는 또 이 유닛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까지 꼼꼼하게 눌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이 엣지 교체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 주세요. 열고 넣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는 전기가 가해지면은 이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스피커에 대한 이해, 아 내가 진짜 휠을 갈았더니 정말 다시 정말 쌩쌩하게 완전히 새거인 상태, 이 상태는 아까 완전히 엣지가 썩었었잖아요. 그 상태인 때로 판다라고 하면 누가 살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산다고 해도 뭔가 찜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초에 엣지가 오리지널이고 깨끗한 걸 찾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피렐리 다 다른 거 아직 펑크가 나진 않았지만 지렁이가 몇 개 박혔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휠 타이어보단 이렇게 아예 설령 뭐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의 보급형일지 몰라도 새 타이어를 이렇게 갈아갖고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고급 타이어로 나는 고급 타이어를 넣고 싶다, 오리지널 타이어로 넣고 싶다, 순정에 달려 나왔던 그런 타이어로 넣고 싶으면 구하실 수 있어요. 뭐 못 구하는 기종들도 있습니다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싸제 엣지로 교체를 했다라고 해도 뭐 다른 브랜드의 타이어로 교체했다고 해서 주행하거나 운행하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계절에 따른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타이어는 있겠지만 스피커 유닛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 개의치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작업이 거의 퍼펙트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업에서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네, 사그락거리는 느낌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요 정도면은 제가 나름대로 요번에는 거의 샵 그 스피커 수리점 사장님 레벨에 가깝게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요 열심히 눌러지는 과정으로 혹시라도 한 10년 뒤 20년 뒤 다시 떨어져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만 최소화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이고 이제 다시 아까 분해 역순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달고 다시 피스 박아주면 끝이에요. 별 것도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소리가 잘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작업이 됐고 뭐 한 개당 3,000원씩에서 6,000원에 두 개로 구입했고 6,000원으로 제가 지금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 약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작업한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